네, 안녕하세요. 3.1장 Free Vibration of Undamped SDOF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잠깐 살펴보면 저희가 SDOF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Equation of Motion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Equation of Motion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mu 더블 닷 더하기 CU 닷 더하기 KU는 PT의 꼴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양을 살짝 바꿀 건데,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이유는 잠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3장에서 많이 마주하게 될 그런 식의 모양은 이제 U 더블 닷 더하기 2 코사인 오메가 N U 닷 더하기 오메가 n 스퀘어 u는 pt over m입니다. 이제 사실 이것도 달라진 게 없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역연산이 가능하고 결국은 똑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인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SDOF의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이제 파라미터들을 대표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크사이와 오메가 n이 이제 SDOF에서 이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사이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잠깐 보면 C over C CR로 표현되고요. C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해서 뒤쪽에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오메가 n 같은 경우에는 제곱 같은 경우에는 k over m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오메가 n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루트 k over m으로 이제 undamped natural frequency라고 하죠. 이제 댐핑이 없을 때 natural frequency를 뜻합니다. 이렇게 알아봤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Equation of Motion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것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U 더블 닷 더하기 2 코사인 오메가 n U 닷 더하기 오메가 n 제곱 U는 P T over M이라는 식이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free vibration만 다룹니다. free vibration만 다루기 때문에 free vibration의 정의를 생각하면 이제, PT가 0인 상황이죠. PT가 외력이 없는 상황.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절에서 다루게 될, 식의 꼴들은 이제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크사이에 따라서 이 진동 이 SDOF의 리스폰스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보면 크게 언댐프트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댐핑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알아볼 거는 이제 이 free vibration response 중에서도 undamped 그러니까 댐핑이 없는 그런 시스템의 리스폰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 거고요. undamped라는 거는 이제 사이가 0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이는 c over c cr이었는데 이게 0이 되니까 사이가 0인 undamped 이 free vibration 상태에서의 이 시스템의 리스폰스를 보겠다. 좀더 알아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오늘 수업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댐핑이 없는 사이가 0인 그러한 리스폰스는 어떠한 리스폰스를 보일지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초기 변이가 0이라고 했을 때 초기 변이가 u0라고 하고 초기 속도가 v0라고 했을 때
이런 언댐프트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이 시스템에 에너지를 소산시켜줄 그러한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앰플리튜드를 유지한 채로 무한히 진동하게 됩니다. 사이가 0인 경우죠. 그래서 무한히 진동하는 이러한 리스폰스를 얻게 될 겁니다. 이러한 리스폰스에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실제 리스폰스의 이런 매스메리컬한 식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번 절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알아볼 이제 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분산돼서 시스템에 있던 에너지가 분산이 돼서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감소하는 꼴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간단한 언댐프트 케이스에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총 리스폰스는 U particular solution이랑 U homogeneous solution의 합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ree vibration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하지 않을 거고요. 결국 UH를 구하는 것이 전체 시스템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Equation of Motion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쓰기로 했죠. U 더블다 더하기 2 코사인 오메가 n U 다 더하기 오메가 n 스퀘어 U는 저희는 이제 free vibration을 다룰 거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요게 이제 저희가 친해져야 할 꼴의 equation of motion이 되었고요. 이제 요 이제 해를 구하게 될 건데, 해를 구하려면은 이제 우선 U가 CE to the power of ST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죠. 공업수학에서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대입하고 이제 이런 general equation이죠. general equation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꼴이 정리가 되면은 대입을 해서 나오는 꼴을 정리를 해보면 S2 더하기 E Psi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 제곱 이고 C E S T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E to the power of ST는 절대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결국 S 제곱 더하기 E Psi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 제곱이 0이다라는 특성 방정식을 얻게 되죠.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제 크사이가 0일 때를 오늘 알아본다고 했죠. 그 언댐프트 케이스 알아본다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크사이가 0이 아닌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사이가 0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 날라가겠죠. 그래서 결국 S2 더하기 오메가 N 스퀘어는 0이 되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하셔야 될게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최종적인 응답이죠. 응답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S를 구하면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를 이제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S를 이제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하든 뭐 이용하든 이제 풀게 되면은 이제 S1, 2가 근이 두개 나오죠. 플마 I 오메가 N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I 오메가 N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댐핑이 없고 외력도 없는 리니어 SDOF의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되겠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아니라 이제 리스폰스 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UT는 C1 E I 오메가 NT 더하기 C2 E 마이너스 I 오메가 N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러한 리스폰스가 반드시 이제
리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면 이제 이매지너리한 그런 변이는 없으니까요. 그런 리스폰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UT가 저희는 리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일러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풀마 아이 사인 세타죠. 이 응답이 리얼이 되게 하는 이러한 C1과 C2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쓰면 이제 UT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UT는 C1 E I 오메가 NT 더하기 C2 E 마이너스 I 오메가 NT 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UT는 리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일러 아이덴티티를 적용을 해서 C1과 C2 같은 경우에는 우선 컴플렉스 넘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UT는 C1 코사인 쓸게요. 코사인 오메가 NT 더하기 I 사인 오메가 NT. 지금 오일러 아이덴티티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하기 C2 코사인 오메가 NT 마이너스 I 사인 오메가 NT 겠죠? 그런데 저희가 C1과 C2가 이제 컴플렉스 넘버니까 C1의 리얼 파트 더하기 I C1의 컴플렉스 파트라고 정의를 해보고 C2는 C2의 리얼 파트 더하기 I, C2의 complex part, imaginary part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하면 이 U는 response는 U는 C1 real part 더하기 I C1 complex part, imaginary part. 여기다가 cosine omega nt 더하기 i sine omega nt가 될 테고 더하기 C2 real part 더하기 i C2 imaginary part 곱하기 cosine omega nt 마이너스 i 사인 오메가 nt죠. 오메가 nt죠.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컴플렉스 리얼 파트랑 컴플렉스 이매지너리 파트끼리 이렇게 묶어보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이제 C1 정리를 해보죠. C1 리얼 파트 더하기 C2 2 리얼 파트 코사인 오메가 n t 더하기 이쪽으로 잠깐만 옮길게요. 더하기 C2 C 마이너스 C1 C 사인 오메가 n t 여기가 이제 응답의 리얼 파트죠. 더하기 i C1C 더하기 C2C 코사인 오메가 NT 더하기 C1R 마이너스 C2R 사인 오메가 NT
여기가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죠. 이미지너리 파트인데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게 UT는 리얼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다 날아가야겠죠. 여기가 다 이미지너리 파트가 다 날아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C1C는 마이너스 C2C고 and C1R은 C2R이 돼야 되죠. 이렇게 되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제 UT가 리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면 C1을 A 더하기 IP라고 하고 C2를 A-IP라고 하면은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C1과 C2가 conjugate 관계 있으면은 이제 UT가 리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가져올게요. 1과 C2 아니죠. C2가 C1의 컨주게이트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UT가 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UT는 C1 E I 오메가 NT 더하기 C1의 컨주게이트 E-I-ωNT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제 UT가 리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UT가 리얼이 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복소평면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얼 실수축이 있고 허수축이 있을 때 둘이 크기는 똑같죠. 이 C1과 C1의 크기와 C1 스타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뭐 C1이 예를 들어 A 플러스 IB라고 하고 C2가 C1 스타가 C1 스타는 당연히 A 마이너스 IB겠죠. 크기는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C1과 똑같죠. 크기는 똑같죠. 여기가 이제 C1이라고 하면 여기가 오메가 n만큼 각도가 있을 거고 크기는 같은데 이제 정확히 대칭이겠죠. 이 마이너스 때문에 정확히 대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만큼이 이제 C1 E I 오메가 NT의 이미지너리 파트죠. 그리고 요만큼이 C1 스타 E 마이너스 I 오메가 NT의 이미지너리 파트죠. 그리고 요만큼은 요것의 리얼 파트일 거고 요만큼은 요것의 리얼 파트일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둘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얼 파트는 이제 두 배가 되고 더해지니까 근데 이미지너리 파트는 허수 부분은 이제 이렇게 사라진다는 걸 볼 수 있죠. 이쪽이랑 이쪽이랑 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더하면 상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1과 C2가 이런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으면은 UT는 항상 리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흔히 저희가 이제 이러한 언댐프트 프리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스폰스를 이런 식으로 쓰죠. A1 코사인 오메가 NT 더하기 A2 사인 오메가 NT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근데 요거랑 아까 저희가 구했던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결국 둘은 같죠? 얘는 이제 C1과 C2가 이제 C2가 C1의 컨주게이트니까 결국 얘는 날라가 버리고 결국 얘랑 얘는 같게 됩니다. 이 리얼 파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1 같은 경우에는 C1 리얼 파트 더하기 C2 리얼 파트. 그리고 A2 같은 경우에는 C2 C 이미지너리 파트 마이너스 C1C가 되죠. 그러면 이제 A1이 2C1 R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A2가 2C1C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초기 조건을 알고 있으면 U0가 U0일 거고 U.0가 V0면 요게 이제 A1이고 A2 오메가 n이 되니까 A1과 A2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UT는 결국 최종적으로 저희가 흔히 쓰는 거는 U0 코사인 오메가 NT 더하기 V0 오메가 N 사인 오메가 NT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이런 걸로 나올 텐데, 요 D를 구하려면은, 얘가 결국, C, 2C1R, 얘가 2C1C니까, 얘가 이제 어떤 큰, 이런 C1 말고 2C1R을 이제 C2C1을 뭐 C 별이라 했을 때 C'이라고 했을 때 C'의 리얼 파트고 C'이라는 컴플렉스의 리얼 파트고 얘는 C'이라는 컴플렉스 넘버의 이미지너리 파트겠죠. 이미지너리 파트겠죠. 그래서 이 응답을 이제 이런 플레인에 나타내게 되면 복소 평면에 나타내게 되면 실수부랑 하수부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만큼이 D겠죠. D일 거고 이만큼의 U0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확히, 이제, 90도로, V0, 오메가 N이 있을 거고, 요 둘의 합이, 이제, 요 둘의 합이, 이제, 이렇게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오메가 NT죠. 그렇기 때문에 이 D의 크기는 스퀘어 루트 오메 U0 제곱 더하기 V0 over WN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러한 식을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알파라 했을 때 저희가 볼수 있는 건 리얼 파트 뿐이잖아요. 그래서 리얼 파트는 이만큼이죠. D 코사인 오메가 NT 마이너스 알파로도 저희가 이러한 변이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이제 응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항상 UT가 리얼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소 평면에서도 볼수 있듯이 이매지너리한 부분이 서로 더하게 되면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0도 관계 있고, C1과 C2가, C2가 이제 C1의 컨주게이트일 때 회가 같기 때문에 허수부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UT가 항상 리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D를, 이미지너리를 다 날려버리면 이제 항상 저희가 흔히 쓰는 꼴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A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C1과 C2가 컨주게이트 관계 있기 때문에 A1은 2, C1R인 것을 알 수 있고, C1의 실수부인 것을 알 수 있고, A2는 C2, C1의 허수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1을 알파 플러스 I 베타라 했을 때 여기가 알파 플러스 I 베타일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두 배 한 만큼 값의 이런 실수부가 U0가 될 것이고, 허수부가 V0 over WN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응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도 식으로도 코사인 사인 폼으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지수 함수의 꼴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복소 평면에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0 그리고 V0 over WN이 있을 때 둘은 항상 90도 관계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자 하는 변이는 리얼 축에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션을 통해서, 리얼 축의 프로젝션을 통해서 U0가 U0 요만큼인지 오메가 N이겠죠. 요만큼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오메가 N, 그러니까 오메가 NT U0 실제 실수부 응답, 실제로 존재하는 응답은 U0 코사인 오메가 NT 더하기 V0 over 더블 오메가 N 코사인 파이 over 2 마이너스 오메가 N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소평면에서의 벡터 합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진 이러한 응답 또한 응답도 이제 이러한 응답과 변이 응답과 같은 거라고 볼수 있겠죠. 저희가 요값과 요값을 더한 것을 이렇게 쓴 거니까. 그래서 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복소평면에서 요만큼을 알파라 했을 때 요만큼이 오메가 NT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크기가 D라고 했을 때 UT는 D 코사인 오메가 NT 마이너스 알파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크기가 되겠죠. 벡터 크기 U0 제곱 더하기 V0 over 오메가 N 제곱이 될 테고, 알파 같은 경우에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러한 변이 응답을, 이러한 언댐트 시스템에서 이러한 변이 응답을 이렇게 식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복소평면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다양한 꼴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Free SDOF에서 Free Vibration에서 그 중에서도 사이가 0인 언댐트 시스템의 리스폰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소산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초기 변이로부터 무한히 동일한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진동하는 것을, 그러한 응답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케이스는 크사이가 0이 아닌 댐핑이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댐핑이 있는
이러한 SDOF에서의 Free Vibration 상태에서의 응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